안녕하세요. 성그레이어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글화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어떤 게임인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게임을 실행했습니다. 스팀롤이란 게임이고 한글화되었다는 소식을 몰랐었는데 유정구님이 확인을 해주셔서 긴급으로 코드를 요청해서 리뷰 버전을 개발자이자 퍼블리셔인 안틱토 사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1월 25일 2019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스팀펑크 어드벤처 앤 퍼즐 게임이라고 게임 제목 바로 밑에 써 있듯이 어드벤처와 퍼즐 요소 그리고 약간의 미니골프 요소도 추가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뜻인지 동영상을 조금 보긴 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해보면은 더잘알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10.99달러, 미국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스토어에는 아쉽게도 등록이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심의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해외 그 회사가 특히 인디 회사가 한국에서 심의를 받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스토어에 등록이 되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퍼블리셔가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설정하면 보이고 있는데 한국어, 뭐 다른 언어, 프렌치,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네요. 이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는 예전에 2016년도에 스팀 버전이 나온 이후로 커뮤니티 멤버가 유저 한글화 한 거를 적용한 거라고 그 개발자가 제가 리뷰 버전 요청했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작진을 만드니들이라 번역한 건 처음 보는데 이거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나중에 또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는 걸 고려해 봐야겠네요. 컨트롤 잠깐 보고 화면이 좀 작네요. 이게 화면 전체를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안 보이네요, 저는. 운전하고 발사 같은 게 있는데 네.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레벨이 한 12개인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동영상 제가 공략을 봤더니, 사용한 자원 9개, 200초 내 클리어 11개, 300초. 200초 내 하고 사용한 자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9개만 이하로 사용하면은 삼별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설명에서는 이첫 번째 레벨을 클리어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 설명서, 스카라베우스 채굴 모델, 프로펠러가 있고, 네. 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뭐 많이 읽게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냥 각도, 이렇게 뭐막 저게 미니골프 요소인가 보네. 뭔가를 막 쏘는 건가 봐요. 오른쪽 트리거를 눌러서 왼쪽 스틱으로 조정. 게임 제목이 스팀 롤답게 증기를 뿜으면서 앞으로 달려가네요. 굴러가네요, 정확히. 굴러간다, 이거. 증기가 떨어지면 안 되네요. 증기를 어디서 충전하지, 그러면? 기다리면 충전이 되나? 컨트롤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굴러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난간이 없는 곳은 더욱더 어렵네요. 어이씨. 빡셉니다. X 룰러 베이스, 이렇게 X. 스팀볼을 안전 버튼을 맞추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예. 벌써 분리를 했습니다, 저는. 또 여기를 해서 길을 바위가 막고 있고. 이 폭탄인가 본데요. 써볼까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뭐 물론 첫 번째 레벨이니까 저기 스토리알 같은 거겠죠. 아, 벌써 저는 분리했는데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아, 쉣. 아까 시간 제한이 있었죠. 아, 비슷하게도 못하겠는데. 화면에 시간이 안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탄으로 바꾸고 아까 카메라를 조절해서 조금 전에 좋았는데 그냥 되겠네요. 뭐 미니골프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화면을 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빡센 건 없네요. 나중 이게 튜토리얼이라서 보여주는 건지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여준다면은 뭐 쉬울 것 같은데요. 그 미니 골프 요소는. 어디다 튕겨야지 저걸 맞출 수 있을까요? 튕길 곳이 없는데? 벽을 얻었군. 지금 사용해보게. 저게 뭔 말이지? 희한하네요. 벽을 직접 설정해가지고. 아, 이게 90도 각도로밖에 안 돌아서. 아, 이렇게. 차라리 여기쯤 하고 이게 낫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마치고 아, 벽도 많이 설치할 수 있네요. 전 한 개밖에 못하는 줄 알고. 이거 하나하나가 자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생각보다 레벨이 꽤 기네요. 딱 9개 썼고 335초. 너무 시간을 오버했기 때문에 자원 11개 미만은 달성했지만 저 3별은 못했네요. 3별을 위해서 또 여러 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저 제 게임 소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도전 과제 봐야 되겠죠. 도전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26개나 있네요. 레벨 1에서 3 어월드. 그러니까 3별 하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 되게 다 했으면 근데 도전과 점수가 42점, 43점.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도전과. 근데 다 3별하기네요. 6 레벨 8, 9, 10, 11, 13, 14, 15. 레벨도 많네요. 레벨 18까지 있고. 18까지 다 3별을 하면은 점수가 되게 짜증나는 점수를 얻게 되네요. 그 다음에 숨겨진 도전과제가 6개가 있는데 이 도전과제들은 제가 따로 살펴보지 않아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달성률을 봤을 때는 2점 되게 낮은 편인데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근데 레벨에서 3별 얻는 게 훨씬 퍼센트가 낮네요. 그래서 좀 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컨트롤이 조금 빡센 편이어서 1000점을 완료하기는 그렇게까지 또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도전 과제와 상관없이 게임 자체는 좀 흥미로운 편인 것 같고 레벨도 18개면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니 골프 요소를 추가했다는 점, 그리고 굴리는 요소로 해서 조금 그 컨트롤을 좀 익히는데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글화도 그 설명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꽤 우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한 불만이 좀 있다면 한글화 관련해서는 폰트가 좀 작아서 읽기가 조금 어렵네요. 저는 이거는 뭐그 개발자에게 한번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화면이 충분히 있는데 안 사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만 더 화면을 디자인을 조금 바꿔주고 폰트를 조금 키워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UI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실제로 한국에 또 3년을 살았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한글화 지원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또 한국 사람이 이거를 소개를 해준다고 요청을 해서 너무 좋다. 이런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 게이머들 분들께, 네, 많이 그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발자이신 것 같습니다. 많이 게임 소개 마음에 드셨으면 많이 구입해 주시고, 네, 아쉽게 한국 스토어 없지만 그래서 미국 스토어나 다른 스토어를 사용해야 되는 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구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보다 많은 게임이 한글화되고 또 많은 게임들이 그 한국도 큰 시장이다라는 거를 인지해서 한국에도 등록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저는 상그리아즈였고 게임 소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게 다 전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